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LG그룹이 가전과 통신,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초대형 할인 행사 기대감이 높았는데 세부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정말 초대형인지 한번 살펴보죠. 행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LG전자는 이틀 뒤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일부 모델에 대해 한정 수량만큼 29%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 커피 쿠폰과 LG 트윈스 굿즈 등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LG U+는 멤버스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OTT를 1년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응모할 수 있고 당첨자는 다음 달 7일 안내됩니다. LG 생활건강은 빌리프와 오희, 수려한 등 14개 화장품 브랜드 직영몰에서 쿠션과 앰플 등 화장품을 소비자가에서 71% 할인해 29%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가장 뜨거운 관심은 가전제품일 것 같은데 아직 할인 품목이 공개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할인 품목을 18일 이전에 미리 공개하면 경쟁사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어 이벤트 당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V와 냉장고, 건조기, 스타일러 등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할인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선착순이나 응모 후 당첨, 또 선주문 후 제공되는 쿠폰 등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